你好，林爱小姐。你好，好，我是林阿姨。谢谢你，新年快乐。新年快乐，说得非常好啊，也很高兴能够见到你啊。我想我最早认识你是通过电影《春逝》啊，那这个电影的监制陈可辛先生一直夸奖林爱的戏非常好，而且呢，他说你有两个特点，第一个是特别坚持原则，第二是充满爱心。这些年是不是参加了很多这样的这个慈善的活动，包括也去埃塞俄比亚？일단은저도너무감사하게생각해요대장금했을때너무힘들고그랬는데이렇게정말범아시아에서많은사랑을받을지정말기대를못했는데이렇게너무생각지도못했던많은사랑을받으니까오히려겁나기도하고두렵기도하고또제가베풀수있는기회가있어야겠다그런생각을항상하고는있었는데너무다행히도제가우리나라에서정관장이라고하는좋은제품을소개하면서더불어서같이그수익금의일부를중국분저한테사랑을주셨던분들한테되돌릴수있는기회까지생겨서저는너무나도감사하고그래서조금힘들더라도조금아시아프로모션으로투어를하고있고또앞으로도그런기회가있으면은같이도울수있는그런기회가있으면계속하려고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与其他明星的劲歌热舞、浓妆艳抹相比，一身素服出场的李英爱，只需一低头的温柔、轻轻一弯浅笑，就已经迷倒了无数观众。在这次慈善音乐会上，李英爱当场捐出了20万元人民币。给上海慈善基金会用于助学。在韩国演艺界，李英爱一向热衷于慈善事业，她一直是联合国儿童基金会的特别代表，但是她对社会的付出并非在她成名之后才开始的，因为她从小就主持电视台的公益节目。当她只有20多岁的时候，她就已经积极参与慈善活动。从埃塞俄比亚考察回来以后，他感触颇深，写了《最特别的爱》一书，并特别将大长今延长演出的3000万韩元的片酬也捐赠给了慈善机构。我想问一下，当时你在拍这个大长今的时候，有没有想到啊，日后这个大长今会在中国引起这么大的轰动？예물론중요한건역할이너무좋고그리고배우로서그냥이런좋은역할은하고싶다라는그런욕심에서시작을했고또음식에관한것이기때문에또많은분들이음식을좋아하실거다라는생각과또인간이영애로서많이배울수있겠구나그런생각을했었는데이렇게중국에서많은사랑을받는걸보고중국뿐만이아니라일본그리고지금태국에서도많이사랑을받고있다고들었는데그래서정말좋은드라마라면언어에상관없이많은사랑을받을수있겠구나그거는비단한국에서중국뿐만이아니라중국드라마나영화가다시한국에서사랑받을수있는역으로그렇게해석할수도있는좋은증거가된것같아요当这个大长今在中国轰动以后啊，很多中国的男孩子都把选择女朋友的标准定位必须要像大长今那样，像李英爱那样。谢谢。在韩国是不是也会出现这种情况？I hope so. 그래서제가인간적으로드라마하면서많이배웠어요그래서인간으로서도많이성숙되고배우로서도많이발전하고그래서저한테도잊을수없는그런드라마가된것같아요那你在这个来中国好几次啊，应该跟很多的中国朋友有过接触。你觉得中国的这个男性跟这个韩国的男性最大的差别是什么？都멋있으시잖아요。谢谢。我们知道您在这个大长今里头扮演的这个长今啊，是一个宫廷的御厨啊，特别会做饭。您生活当中是不是也自己经常做点自己吃吃？
이번 대장금을 통해서 제가 한국 궁중 요리를 한 보름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요리가 이렇게 재밌구나, 또 재미도 붙였고, 그리고 또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여기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손톱도 베고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어서 하여튼 요리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 나중에 중국 요리도 배우고 싶어요. 尽管李英爱的电影处女作《情陷撒哈拉》并不十分著名，但上世纪九十年代，李英爱席卷了韩国电视界的新人奖和最佳演技奖。之后，李英爱又凭借《春逝》、《GSA》等影片在电影圈获得了不错的口碑。在《礼物》一篇中，李英爱已能准确地把握住身患绝症的主人公的复杂情绪。在韩国明星中，李英爱的眼睛是最会演戏的，她纯净清澈的眼神将长金这个人物拿捏得恰到好处，从而红透韩国、中国以及其他东南亚国家的，打破了2005年韩国票房纪录的《复仇的金子》，则是李英爱的转型之作。凭借对角色巨大心理落差的完美演绎，李英爱获得了韩国青龙奖影后的桂冠，以及多项国际奖项。那除了这个大长今，我看过你的另一部片子叫做《亲切的金子》，在这个戏当中扮演一个非常冷艳复仇的这么一个角色。你是不是觉得这个角色跟过去大长今来说，对你更带来挑战，演起来也更过瘾？그런 역할도 있었고 제가 이제 연기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뭐 한 가지 색깔만이 아니라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혀 그거하고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2000년도에 한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호화라는 불꽃이라는 호화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류가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5년 전에 그렇게 기억하셨던 분들의 색깔과 지금 대장금의 색깔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나온 영화 또 친절한 금자씨의 그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대장금의 이영애가 아니라 배우, 그냥 배우의 배우 이영애로서의 색깔을 봐주시면은 더 보시기가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当这个片子在这个韩国电影节青龙奖当中获得最佳女主角的时候，您上台领奖的时候您哭了，是不是觉得这个戏演起来非常的辛苦？你说过这个戏演得差一点，自己都有点神经错乱了。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장금을 통해서MBC 방송 대상을 받았고요. 작년에는 친절한 금자라는 올드보이 하셨던 박찬욱 감독님의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통해서 청룡 영화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년 연속 그렇게 상을 받아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홍신의 연기를 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가 컸던 만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那每一个人在生活当中啊，都会遇到这样的事情，就是有的时候你最亲近的人反而会背叛你啊。如果你在生活当中也遇到这样一种情况，你的一个很好的朋友这个做了对不起你的事情，你通常会以一种什么的心态去对待他们？대장군과 같은 그런 내용이겠네요. 복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그것에 대한 장금이처럼 복수를 하는 것보다 그냥 제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복수해서 내가 기쁜 것보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위로하고 소화시킴으로써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能不能跟我们说一下你念过哪一些这个中国的书？중국책이죠고전이죠최근담이라는것도我知道你曾经在香港跟香港的一位明星刘德华先生拍过一个朱古力的广告21 years old yeah, long time ago 팬으로서바라보면서참你接一个本子的这种原则是什么사람과사람에게도이렇게사회자님과저하고도인연이있기때문에이렇게좋은시간이된것처럼영화나뭐다른프로젝트도사그같이서로상호하는그런인연이있다고저는믿어요日前据韩国电影振兴委员会的调查显示女星中李英爱最具号召力她因清纯高雅的气质而被称为氧气美女皮肤吹弹欲破纯得和氧气一样李英爱可以说是把清新二字发挥到了极致再加上韩国中央大学电影戏剧硕士的教育背景李英爱迅速成为韩国影视界和广告界的一级天后在韩国无论是高速公路旁的广告看板上或是车站大厅里以及市中心高楼的电子屏上都会不经意地看到李英爱巧笑倩兮的身影李英爱无处不在的广告身影也如同氧气般渗透到国民的日常生活之中我看过一个资料说你在接受采访的时候说如果是不拍电影希望做一个地下歌手 underground singer 많은준비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가끔이렇게그노래부른다는것도참매력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었어요그래서그런그언더그라운드가수라고하죠그런그런가수를한번해보면어떨까그래서가끔은그런물랑루스같은그런뮤지컬영화같은것도참재밌겠다개인적으로연기하면서그런생각도한번해봐서그런얘기가나왔던것같아요你能不能告诉我们啊如果是不拍戏在生活当中你是处在一个什么样的状态특별하지않아요그냥저는카메라앞에서연기할때만다른사람의역할로했을뿐이지평상시는일반사람들하고똑같아요그리고특별하게저는그냥자연좋아하니까요산에많이다니고그런조용한분위기산에다니고그런걸더좋아해요요즘에는좀바쁘니까집에서잠자는게많고요그리고가끔은집근처에있는산에엄마아빠하고산에가던가그런정도예요我知道您特别喜欢读书而且据说您还读过一些中国的书当然是这个译成韩文的能不能跟我们说一下你念过哪一些这个中国的书그많이읽는다는것보다많이읽으려고노력한다는게더정확한표현인것같아요그래서아무래도그런얘기들이오히려저자신한테는스스로에대한다짐이나약속이되어온것같기도하고그래서우리한테저한테장점이되는것같기도하고또요즘에는중국에그제가대장금촬영할때우리대장금그자료에도움을주셨던고문선생님이계세요그분이저한테명심보감이라는책을선물해주셨어요그래서그런책보고되게마음도많이다스렸고또중국책이죠고전이죠최근담이라는것도읽고그래요您给人的印象是非常温柔斯文的啊可是我知道您小时候的性格特别的奔放特别调皮有点像男孩子是这样吗제가아주특별한사랑이라는책을2000년도에내었어요거기에나와있는데제가미리오빠가둘이기때문에어렸을때는오빠들하고만지내서그런면이좀성향이있었는데책에나와있겠지만이제
이렇게 생활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면서 성격이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연기자로서 하기에는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하면서 그런 어렸을 때의 추억들이 도움이 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听说你小的时候这个脑袋非常特别，是一个兽形脑袋，是不是这个预示着这个孩子将来特别聪明？ 여기 뒤에 짱구로 나와서요? 예. 예, 앞에 옛날에 여기 앞에가 많이 나와가지고 박치기를 막 했었는데 이게 많이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지금 아닌 것 같다고. 你到多大开始发现自己是有一点表演的天赋？ 연기에 대한 관심은 그냥 연예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티네이저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호기심이지만 내가 정말 연기자로 연기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제 생각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러니까 1995년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뭘 할까, 뭐 독일어 전공했으니까 유학을 갈까, 아니면 다른 걸 할까 이런 이렇게 고민하고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相信正是有了丰富的学识，李英爱才使自己有了不同一般的气质。作为汉阳大学德文系的高材生，李英爱从出道开始就显示出了与娱乐圈这个大染缸截然不同的气质。 他很少接受媒体访问，也没有花边新闻，是一个熟悉而又隐秘的人物。出道10多年来，经历过一些挫折和起伏，李英爱仍以平民出身为傲，谦虚好学，富有同情心，这些品质伴随着他成长。如今，他常会通过练瑜伽来平和心境，或者做一些清贫式的自助旅行来体验平民生活。他认为，拥有太多反而无法成为生命的行李。 他要不遗余力地回馈社会，也许这就是他始终拥有人气的秘诀。那现在这个《大长今》这部片子在中国引起这么大的反响，所以很多中国的影迷特别希望你能够演一部中国片。 Why not? 그런데 이제 한국의 중국에서 한국의 영화가 또 드라마가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합작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베를린 심사위원으로 베를린 영화제 갔을 때에도 중국 홍콩 영화가 큰 상을 받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한국이 서로 많이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져서 앞으로 중국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로 갈 수 있는 충분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한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상호 작용에 의해서 더 좋은 기류가 흐를 수 있는 그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거기에 동참할 수 있다면 아주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我知道你曾经在香港跟香港的一位明星刘德华先生拍过一个朱古力的广告. 21 years old, yeah, long time ago. 内心有种想法跟这个帅小伙拍一个片子. 저는 하고 싶은데 he's so busy. Yeah, I think so. 그거 아마 바쁠 거 아닐까. 그분은 워낙 그때부터 지금까지 워낙 바쁘고 또 훌륭하게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되게 팬으로서 바라보면서 참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요. 李英爱是柏林的常客. 2001년 他曾因出演《生死蝶变2》做客柏林电影节。今年二月，又担任第56届柏林电影节评委，成为韩国历史上首位获邀出任柏林影展评委的影星。不过，没有韩国电影入围今年的柏林电影节，李英爱还是有些遗憾。柏林电影节主办方表示，邀请李英爱担任评委的最大理由是，因为她是一名集演技、美貌及智慧于一身的优秀演员。 那我们知道这个李英爱接戏啊是非常的认真。听说当初这个大长今让你演的时候，你也曾经犹豫过啊，能不能跟我们说一下，你接一个本子的这种原则是什么？ 그 첫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대본을 뭐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열심히 풀어가지고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게도 이렇게 사회자님과 저하고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간이 된 것처럼 영화나 뭐 다른 프로젝트도 그 같이 서로 상호하는 그런 인연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성적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더 중요시 여겨요. 前不久你在柏林国际电影节担任了国际评委啊，给大家留下非常好的印象。
你在这个记者招待会上说了一句非常好的话，你说我今天来到柏林不是仅仅代表韩国，我是代表整个亚洲。你觉得作为这个一个亚洲的电影人，咱们能够为这个亚洲的电影共同来做一些什么？그렇게 좋게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아시아 중국, 한국 뭐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큰 가능성과 그 희망을 갖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도 제가 거기에 조그마한 힘이 되었으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그 밖에 아시아가 이제는 문화로서 하나가 정치가 아니라 문화로서 하나가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서 더 평화로운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박한 그런 희망이 있어요. 好的，谢谢林爱小姐接受我的采访. I hope you will have a wonderful time in Shanghai. Okay. Yeah. Especially, I hope you will enjoy Chinese food. Thank you. It's my pleasure to have an opportunity to interview you. 虽然这次采访时间有限，语言不通，但李英爱却处变不惊，自然亲切地和我们交流，显示了作为一个国际明星的极好的修养。因为很少有人像他那样，声音温柔的像金子般发光，而笑容又亲切的像邻家女孩一样的甜美。更让我们感到惊讶的是，如今已经35岁的李英爱并非骨感顶级美女，但是她的美却像密码般难以破译。尤其生活中的她似乎比镜头中更美。原来李英爱的美并不在于外表，她打动我们的正是那双久违了的没有杂念的眼睛。毕竟放眼望去，现在演员的眼睛里没有杂念的真是太少了。正是那种从骨子里透出来的优雅，在细腻和内敛中流淌出来的云淡风轻、宠辱不惊，以及为人处事的真与善、宽容与感恩，才是李英爱拥有了一种无可替代的美。